아이고, 여태들 일하세요? 내일 비 온다고 이래서 말이야. 부지런히 캐는겨. 아유, 아주 고구마가 실하네요. 몇 개 줄 테니까 가져갈쳐? 아유, 아니에요, 어르신. 가져갔죠, 무거워. 아유, 이거. 아니, 이거 거져가서 와서 어떡합니까, 이거. 아, 우리 집에 소포 배달해주는 수고가 얼만디. 아, 이 정도도 못해? 잘 먹겠습니다, 어르신. 그래. 영숙 할머니 아니어요? 아유, 그러네요. 네. 어머, 어디 가세요? 아유, 저 할머니 도저히 또 보신나벼. 아이고, 나 좀 살려줘. 아이고, 나 좀 살려줘. 나 죽겠어. 아, 왜 그러세요, 할머니? 아이고, 천안이 나 죽이려고요. 어머니. 제발 좀 이러시지 마세요. 저리 가지 못해요. 어찌게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. 오늘은 왜 또 저러시는겨? 저녁 차리고 있는데 밥을 안 준다고 욕을 하시더니 그새 빠져나가시더니요. 아니요, 저녁이 나 뺐단 말이요. 이거 봐, 이거 저녁이 이거 다 나 꼬집은 거요. 아유, 이거 멍이 드셨네요. 방에서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셨슈. 아니요, 천연이 꼬집은 거라니까. 이봐, 저기네, 정신 좀 차려봐. 자네가 이러면 인생이 서글퍼서 못 지켜. 왜 내 말을 안 믿는겨? 인연이 날마다 나 때리고 꼬집고 밥도 안 주고 그런단 말이오. 너 사실이 아니오? 말이어봐. 언니, 영숙 할머니. 며느리 좀 그만 잡으세요. 신상에 영석이네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허구한날 그렇게 며느리만 잡으세요. 정신 온전치 않은 양반어찌 그래봐야 뭔 소용이요. 내가 속에서 천불이 나서 그려. 응? 멀쩡했을적에는 그렇게 며느리를 구박하시더니 정신줄 놓으시고는 엄한 소리로 왜 착한 며느리를 또 잡냐고. 며느리가 밥이요? 버러지요? 그만요. 어서 가세요, 언니. 저녁 다 해놨슈. 언니가 좋아하시는 고등어조림 해놨으니까 어서 가세요. 안 간다냐나. 난 안 가. 그러시면 지가 다 먹을게요. 인연이 이려. 지 혼자 다 먹고 나는 안 주고 그려. 며느리 다 먹기 전에 어서 가서 드세요, 어르신. 그려. 그러면 안 되지. 묵기는 묵어야지. 이거 신으세요. 내 며느리가 석인의 밥만 오면 내가 억구 댕기겠네, 참말로. 고객이요, 그러세요. 영숙 할머니, 복인 줄 알고 좀 잘하세요.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려? 어서 가세요, 언니. 어? 가보고시오. 수고하세요. 갈수록 심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. 걱정이구나. 젊으셨을 때는 그 꼬장하시던 양반이 어쩌다 이렇게 몹쓸 병에 걸리셨는지. 영석이네가 모시고 병원도 다니고 한다던데 전혀 차도가 없으신 거야? 그러신 것 같아요. 치매가 불치병이라고 하잖아요. 아니, 요새는 약도 좋은 게 많아서 완전히 낫지 않아도 심해지진 않다고 하던데. 영석 어머니가 치매 좋다는 건 죄다 구해서 먹여드리는데도 영석 어머니한테 서방 잡아먹은 년이라고 하시잖아요. 아휴, 병이 드셔서 그런 거를 어쩌겠어. 병이 아니라 원래 며느리 구박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. 그러셨어요? 좀 심하긴 하셨어요. 영석 엄마 같은 사람도 없어요. 요즘 젊은 여자들이야 누가 시어머니 구박받고 사나요? 오히려 시어머니가 살림 참견하면 이혼까지 하는 세상인데. 좀 준다. 예, 부엌에 손님 해놓은 거 있으니까 가서 가지고 와. 네. 아니에요, 저 다 먹었는데 제가 가져올게요.
아이고, 손님 되게 잘 됐네요. 승모님 말씀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. 예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벌렁거려요. 아직도 못 잊었어요? 쉽게 안 지워져요. 많이 힘들었었나 보네. 어느 땐 시어머니가 하도 힘들게 하면 늙어서 기운 없으실 때 보자고, 그땐 내 수발 다 받으셔야 하지 않겠냐고 그런 마음도 먹었었는데. 그랬어요? 근데 그분 늙기 전에 내가 먼저 병들겠더라고요. 그 한방 썼던 친구는 아는 채도 안 해줬어요? 승용이나 가져가요. 아이고. 어, 고모. 오셨어요? 예, 네, 그래요. 야, 종수는 산삼 먹더니 갈수록 얼굴이 좋아진다? 아, 고모. 산삼이 아니라 장례삼이라잖아요. 뭐든 산삼인 줄 알고 먹으면 산삼인 것 본다잖아. 어, 왔어요? 예, 언니. 언니, 종수에 혹시 연애하는 거 아니요? 아이고, 연애는 뭐 혼자 하나. 여자가 있어야지. 너는 숙룡을 만들어가지고 오냐? 할머니 기다리시는데. 아, 참, 엄마. 이거 엄마가 좀 들고 들어가세요. 저 고모한테 드릴 게 좀 있거든요. 응? 응? 뭔데? 좋았어요. 왔다. 아, 밥 먹었어? 예. 애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일찍 먹고 왔어요. 안실시장에 내놓은 품목 좀 적어주시라고요. 아유, 우리야 뭐 된장밖에 더 있어요. 많이만 내놔주세요. 여기다 개수 적어주시고요. 자, 몇 개나 내놓을까요, 사장님? 형수님이 알아서 적으세요. 부모, 이번에 그 가정복지회에서 효상시상이 있거든요. 그걸 분여해서 추천 좀 해주세요. 여기요. 어머, 그러니? 아, 당신이 왜 이렇게 좋아해? 어, 나도 며느리잖아. 나도 자격 되죠? 그럼요. 남들이 추천하는 거지.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. 저 잘하잖아요, 어머니. 아이고, 아이고, 언감생신. 당신이 무슨 형수라면 모를까. 아이고, 왜 그러세요? 남들이 들으면 욕해요. 네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? 알기는 잘 아는구만. 아유,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은근히 욕심이 생기는데요. 그건 내 말이 고깝다는 건데, 신말 고깝게 여기는 사람 효부는 무슨. 아이고, 왜 그러세요, 어머니. 다들 자기가 효부인지 아닌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거야. 3대 이상이 한 집에 살고 시부모 봉양하고. 어? 아니, 아버지, 그러면 우리 집도 해당이 되네요? 3대가 살잖아요. 아, 그거면 다 되는 게 아니요. 왜요? 보배 엄마가 외국에서 왔으니 가산점이 더 있지 않겠슈? 어, 나는 자격이 없어요. 엄마, 상타. 응? 안 돼, 보배야. 아,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하는겨. 효부상은 현이 애미가 받아야 하는데 말이요. 아니, 왜요?